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 에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맨즈 오픈 보디빌딩을 관람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1위부터 2위는 브랜든 커리와 윌리엄 보낙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가 마무리될 때만 해도 브랜든 커리가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주인공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바디빌딩 팬들이 브랜든 커리에게 큰 기대를 갖게 된 발단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브랜든 커리가 처음으로 윌리엄 보낙이라는 거물을 잡았던 2019년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 대해서 리뷰해볼까 합니다. 2019년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는 세드릭 맥밀란, 롤리 윙클라, 루크 샌도 등의 강자가 출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2인이 브랜든 커리와 윌리엄 보낙이었는데요. 두 선수의 대결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브라운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172cm 정도 되는 브랜든 커리와 168cm 정도 되는 윌리엄 보낙의 대결입니다. 심미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브랜든 커리가 허리가 더 얇아 X프레임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대근의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흉통의 너비가 더 넓은 브랜든 커리가 시원한 느낌을 더욱더 주고 있습니다. 전면에서 보여지는 두 선수의 다이어트 상대는 굉장히 유사한 걸로 보여집니다. 복부의 식스팩 또한 뚜렷하고 대퇴사두 전면 앞다리의 근육 분리도 역시 잘 보여지는 두 선수입니다. 추가로 탑 레벨의 선수답게 두 선수 모두 훌륭한 2두근과 3두근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프런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이 포즈에서 가장 먼저 제어트 포이의 시선을 빼앗은 부분은 윌리엄 보낙의 하체 사이즈입니다. 브랜든 커리에 비해서 근육의 분리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확실히 더 꽉 찬 하체 사이즈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대근이 훌륭합니다. 다만 브랜든 커리의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윌리엄 보낙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브랜든 커리의 흉통의 넓이가 더 넓어 윌리엄 보낙에 비해서 시원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근육의 두께감을 표현하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탑 레벨의 선수답게 측면 하체 쪽을 먼저 확인하시면 대퇴사두 앞다리와 햄스트링, 둥근, 삼둥근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두 선수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엄청난 사이즈의 상체 근육과 볼륨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해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브랜든 커리의 약점은 후면에서 보여지는 후면 하체 부분입니다. 둥근과 햄스트링으로 이어지는 다이어트 수준이죠. 반면 우측의 윌리엄 보낙은 굉장히 타이트한 둥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좌측의 둥근과 햄스트링의 경계가 불명확한 브랜든 커리의 다이어트 수준보다 월등히 앞서는 윌리엄 보낙의 모습입니다. 브랜든 커리의 등은 두껍게 자리 잡은 승모근과 넓게 펼쳐진 광대근, 얇은 허리,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꺼운 허리와 좁은 몸통을 타고난 윌리엄 보낙이지만 긴 광대근과 어디 하나 모자람 없는 등 근육의 볼륨감으로 인해서 완벽한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심미적인 부분에서 브랜든 커리에 밀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이 포즈 역시 후면 포즈로 후면에서의 다이어트 수준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2019년도 아놀드 클래식 때 브랜든 커리의 후면 하체는 올림피아 때보다 다이어트 수준이 나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사이즈가 우측의 윌리엄 보낙을 상대하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하게 광대근을 잘 펼쳤습니다. 특히 중앙 등줄기 승모근이 잘 자리 잡고 있죠. 마찬가지로 허리가 더 얇고 넓은 흉통을 타고난 브랜든 커리가 등을 펼쳤을 때 X쉐입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 포즈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심미적인 요소에서는 브랜든 커리, 완성도에서는 윌리엄 보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사이드 트라이세스로 사이드 체스트와 마찬가지로 두 선수의 근육의 두께감과 측면 하체의 다이어트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든 커리와 윌리엄 보낙 모두 같은 방향으로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를 취합니다. 베테랑답게 두 선수 모두 코어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코어가 노출되는 포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심미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선수 모두 측면 하체 쪽의 다이어트 수준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이드 체스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선수의 사이드 포즈입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앱도미널 앤 thigh 포즈입니다. 윌리엄 보낙의 하체 사이즈가 브랜든 커리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것은 맞지만 두 선수 모두 훌륭한 대퇴사두근의 근육의 분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전면 광대근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이지만 윌리엄 보낙의 경우 복근과 복근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허리 사이즈가 더 넓게 보여져서 브랜든 커리에 비해 심미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부족해 보입니다. 반면 브랜든 커리의 앱도미널 앤 thigh 포즈는 정말 단 한 군데도 흠잡을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앱도미널 앤 타이 포즈를 변형한 두 선수의 포징입니다. 보낙에 비해 전면 하체가 얇은 브랜든 커리는 측면 하체를 보이고 있고 윌리엄 보낙 같은 경우는 손으로 복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영리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근육의 볼륨감과 사이즈를 보여주는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둥글면서 볼륨감을 갖춘 근육을 지니고 있어서 어떠한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를 취해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결과는 1위의 브랜든 커리, 2위의 윌리엄 보낙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아놀드 클래식 호주에서 브랜든 커리는 나오지 않았고 윌리엄 보낙이 우승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브랜든 커리는 확실히 윌리엄 보낙에 비해서 체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다만 전면에서 보여지는 대퇴 사두근의 사이즈와 후면에서 보여지는 다이어트 수준이 윌리엄 보낙에게 비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베테랑 선수로서 본인들의 약점을 감출 수 있는 포즈를 잘 취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억에 남는 경기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투포였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